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삼겹살은 유해물질의 흡수를 도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쌓여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건조한 점막에 더 쉽게 침투하는데요.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점막을 마르지 않게 할 수 있고 수분이 충분히 섭취돼 미세먼지가 소변으로 나오면서 혈중 중금속 농도가 낮아집니다. 녹차에는 중금속의 유입을 막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중금속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탄닌 성분도 있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봄이 제철인 미나리는 대표적인 해독 음식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독소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미나리와 잘 어울리는 오리고기는 동의보감에도 실릴 정도로 중금속 해독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악화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폐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겐 더욱 치명타인데요. 시원한 배에는 성대를 보호하고 기관지 피로에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배꼽질엔 루테올린이 더 많아서 깨끗하게 씻어 즙을 내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연근, 우엉 등 뿌리채소는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기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독소 배출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